하와이 한인상공회의소가 어제 저녁 제19회 코리안 페스티벌 준비를 위한 1차 모임을 갖고 코리안 페스티벌 준비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친교실에서 진행된 첫 번째 준비 모임에는 8명의 준비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하와이 한인상공회의소 진아 김 회장은 팬데믹 이후 오랜만에 개최된 지난 코리안 페스티벌에 생각 외로 많은 분이 찾아준 것에 감사를 전하며 지난해 부족했던 부분을 올해에는 더욱 보완해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슬로우 되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열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한 오후 2시쯤에 그때는 모든 음식 다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음식을 더 이제 집중하고 그리고 이제 식당들이 저기 많이 못 나오신 이유들이 종업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학생들을 자원봉사자들을 이렇게 저기 도와드리면서 그분 이제 학생들을 트레이닝시켜서 그러면 이제 서로 이렇게 저기 그 식당에서도 도움이 되고 저들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진학임 회장은 코리안 페스티벌은 한인들의 축제뿐 아니라 로컬 사람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문화교류의 장으로 로컬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K-POP 댄스가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이제 아주 어린 10대들이 와서 거의 로컬 애들이 그 한국 노래로 춤을 많이 췄는데 아주 인기가 좋아서 그쪽을 더 이렇게 이제 활성화 시킬 거고요. 젊은 세대들, 그 로컬 사람들, 특히 로컬 사람들 더 한국 노래를 배울 수 있게 어떻게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아 김 회장은 제19회 코리안 페스티벌 식품 벤더 신청 마감은 7월 14일까지로 한국 문화와 음식을 알리는 코리안 페스티벌에 많은 식당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리안 페스티벌은 몇몇 준비위원들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함께 당부했습니다. 제19회 코리안 페스티벌은 지난해와 같은 시청 옆 공원에서 오는 8월 19일 토요일 진행될 예정입니다.